궁금한 거 묻협니다.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. 펜더 아메리칸 빈티지 시리즈와 빈테라 2 시리즈는 펜더의 정수를 담고 있는 시리즈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2시간에 걸쳐 펜더 USA 아메리칸 빈티지 2 시리즈와 펜더 멕시코 빈테라 2 시리즈의 사운드를 비교해 볼 예정입니다. 오늘 만나볼 기타는 이렇게 두 대고요. 은총 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펜더 멕시코 빈테라 2 피프티스 재즈 마스터. 네.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펜더 USA 아메리칸 빈티지 2 1966 재즈 마스터 모델입니다. 실제로 저희가 이 스트랫 가지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네. 사운드 차이 이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얼마나 설득력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네,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시고 저희도 의견을 나눠보도록 할게요. 네. 가보죠. 좋습니다. 탱글탱글하죠. 네. 가볼게요.
좋습니다.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. 이 제가 요즘에 내장에 있으면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아메리칸 빈티지 시리즈, 저희 때는 이 2가 아니라 아메리칸 빈티지 시리즈가 나왔었는데, 제 기억으로는 우리 때 제 친구들을 포함해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시리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. 물론 이 빈테라 시리즈와 아메리칸 빈티지 2 시리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, 조금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라는 걸 느끼는 거는, 저희 때는 가격 때문에 스탠다드를 선택하는 친구들이 많았지만 아메리칸 빈티지 시리즈가 디럭스 시리즈보다 훨씬 많이 팔렸었던 상황이거든요. 근데 요즘에 이제 매장에서 보면서 이 흐름을 보면, 버즈비 한정일지는 모르겠지만 프로페셔널 2와 이 울트라가 이 빈티지 시리즈보다 좀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. 그죠. 뭐 이 환경도 바뀌었고 음악 장르들도 그렇고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, 이 빈티지 시리즈보다 이 울트라라든지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시리즈 확실히 인기가 많아진 건 사실이다. 하지만 이 아직까지도 저를 포함해서 많은 연주자들이 이 아메리칸 빈티지 시리즈나 이 빈테라 시리즈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가장 우리가 기억하고 가장 우리가 좋아했던 팬더의 모습을 가장 잘 재현한 그런 시리즈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오늘 사운드를 들으면서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. 빈티지와 모던 그 중간 어디쯤, 이 굉장히 힘있게 또 사운드가 연출됐던 연출되면서도 질감 자체는 또 빈티지한 느낌을 잘 살리고 있어서 매력적인 기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 현PD님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현PD님과 저는 깁슨에서 나오는 기타들을 좀 많이 펜더랑 비교하면 훨씬 많이 좋아하는 성격을 가진 기타리스트면서 뭐 기타 뭐 컬렉팅적인 부분에서도 맞아요. 예전에 맞습니다. 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현 PD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깁슨을 일단 빼두고 현 PD님은 팬더라는 브랜드 안에서 어떤 기타를 가장 좋아하시나요? 저는 지금까지 가장 하나만 뽑아야 된다. 가장 많이 사고 팔았던 게 팬더에서 텔레캐스터입니다. 심지어 저는 스트라토캐스터도 두 대인가 사고 팔았던 기억밖에 없고 텔레캐스터는 정말 수도 없이 써왔기 때문에. 그리고 또 이 제규어를 굉장히 좋아하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텔레캐스터. 은총 씨는? 그렇군요. 뭐 물론 저도 스트라토캐스터, 텔레캐스터 뭐 다 좋아하죠. 네. 뭐 워낙 그리고 팬더 하면은 상징적인 기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. 저는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왜 들었냐면요. 저 같은 경우는 팬더에서 나오는 기타 중에 하나를 써야 된다면 텔레캐스터도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. 네. 근데 텔레캐스터라면 그 좀 특이하게 그 70년대 텔레캐스터죠. 그 디럭스 험버커 박혀 있는 거.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험엄 기타라는 저도 거잖아요. 저도 한때 메인 기타였습니다. 네.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텔레캐스터, 그 텔레캐스터를 좋아해서라기보다는 뭔가 그 깁슨의 대안을 찾는 느낌인 그렇죠.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내가 팬더에서 정말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기타는 뭘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. 근데 심지어 제가 정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상하게 꼬였던 것 같은 게, 제가 오리지널 63 빈티지가 있었죠. 맞아요. 그러니까 재즈 마스터. 진짜 오리지널. 그러니까 정말 1900 리슈가 아니라 오리지널 1963년서 브라질리언 로즈우드가 올라가 있는 그때 만들어진 재즈 마스터를 가지고 있었고 그걸 참 좋아했습니다. 뭐 사실 지금도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기타를 방출한 거. 왜 내가 팔았을까? 지금도 땀을 치며 후회하고 있고, 그 기타를 혹여나 다시 찾을 수 있다면 다시 찾아서 그 판매자분 제가 전화번호 제가 원래 팔면은 저장을 해놓거든요. 저장을 해놓는데 연락처가 없어요. 이미 거기서부터 망했습니다. 근데 어쨌든 자, 이 말씀을 왜 들었냐면 오늘 이 기타를 쳐보면서 역시나 나는 팬더 안에서는 재즈 마스터한테 가장 큰 매력을 느끼는 거. 그리고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. 그 기타의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이제는 리뷰어다 보니까 그럼 그 당위성을 자꾸 찾게 되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그 이 기타가 비싸요.
이 가격이 오른 만큼 그 비싸여야지만 하는 이유가 있다. 근데 깁슨에서 찾으라고 하면 물론 여러분 깁슨 가격이 말도 안 되죠. 근데 다른 물가가 오른 거에 이제 비교하면은 깁슨 가격도 이제야 좀 맞아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. 네. 그러니까 지금 뭐 저희 그 이게 뭐 또 이상한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짜장면이 현빈님의 짜장면이 얼마나 저는 샀나요? 기억했을 때가 천 원대부터가 기억이 납니다. 맞아요. 저도 짜장면 한 그릇에 1200원 뭐 이랬었거든요. 네. 그 볶음밥이 뭐 볶음밥이 1500원, 1800원이었나 이랬던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옛날 이야기죠. 네. 근데 지금 짜장면 한 그릇이 여러분 얼마입니까? 그래, 7, 8천 원 하죠. 7, 8천 원 하죠. 그러니까 8배가 올랐죠. 8배가 올랐죠.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8배예요. 8배. 근데 기타 가격은 거기에 비하면은 기타 가격이 많이 8배가 오른다면 못 사죠. 그죠. 500만짜리가 4천만 원이 되는데. 네. 근데 지금 사실 슬금슬금 가고 있어요. 근데 이거는 우리의 물가 상승과 어떻게 대입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뭐 단가가 올랐다, 뭐가 올랐다지만 그 기타를 만드는 그 직원들이 식사 생활을 하고 밥을 먹고 이거의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어요. 이 기타를 만드는 사람의 인력비가 인건비가 그만큼 그렇죠? 올라가는 거예요. 그러면 깁슨 같은 경우는 심지어 거기다가 깁슨이 좀 기타를 만들기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죠. 기타 손이 많이 가는 일반 정말. 스탠다드 제품인데 헤드에 자개 들어가지 지판에 자개 들어가지 네? 바인딩 있지 아치 있지 탑 올려야 되지 그리고 하필 목재도 가장 비싼 목재인 그죠. 마호가니랑 로즈우드를 사용하지. 넥도 볼트로 잠글 수도 없고. 그죠. 넥도 볼트가 안 되고 꺾여 있는 넥이기 때문에 네. 나무를 이만큼 버려야 네. 되고 그러다 보니까 깁슨 가격은 이해가 돼요. 사실 지금 물가 상승이라. 근데 팬더 같은 경우는 사실은 냉정하게 말해서 제 입장에서는 아직은 깁슨만큼 와닿지 않아요. 그러면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재즈 마스터가 제 생각에는 그 네. 이유가 가장 덜해요. 왜냐하면 일단은 뭐 들어가는 것도 많고 네. 달린 것도 맞습니다. 많고 재즈 마스터가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 때 팬더에서 최상위급 맞습니다. 라인 기타를 만들겠다고 만든 게 재즈 마스터고요. 지금 이 두 기타만 봐도 그냥 뭐 일반 스트라토캐스터랑 봤을 때도 뭐 다른 것도 많지 않습니까? 네. 그리고 심지어 저는 이 재즈 마스터 보면서 느끼기 바인딩도 들어가 있고 지금 굉장히 큰 사각의 인레이도 들어가 네. 있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거는 이 가격이 괜찮다라는 이런 이유들을 찾게 되는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사운드가 마음에 드셔야 되고 기타 치는 성향에 맞으셔야 되겠지만 그 기타를 정말 취미로 컬렉팅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이 봤을 때도 이 두 기타는 컬렉팅 하기에 충분히 가치가 있다. 특히나 이제 USA 모델 같은 경우는 더더욱 기타가 더 신경 쓰여진 부분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고 정말 색깔이 예뻐요. 물론 멕시코 팬더도 말할 것도 없고 이 지금 이 데저트 샌드 이 픽가드 이거 네.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맞습니다. 고급스러워지죠.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재즈 마스터가 누가 봐도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기타 모르는 사람한테 보여줘도 와 되게 기타 멋있다. 되게 이거 이쁘죠? 이게 다 비싸지라고 물어보게 생겼어요. 이 기타가. 그래서 저는 재즈 마스터라는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이 두 기타 중에 뭘 선택하셔도 후회가 없을 것 같고 사운드적인 거는 둘 다 매력적이에요. 뭐 멕시코 재즈 마스터가 훨씬 더 좀 더 탱글한 느낌이 있고 그거보다는 USA가 조금 더 묵직한 근데 여전히 재즈 마스터가 가지고 있는 그 알 살아있는 느낌이 잘 살아있어서 이거는 외관 보시고 사실 외관 보고 그냥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냥 그 정도로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많은 연주자들이 이 팬더의 스트라토캐스터와 텔레캐스터를 가장 메인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재즈마스터 은총 씨가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매력적인 기타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재즈마스터만의 사운드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.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궁금한 거 모셔봅니다.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